아, 예, 제가 뒷분보다 한 1초 늦게 손을 들었나요? 네. 그랬군요. 네. 아, 예. 처음에 그 안녕 미도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이제 보면서 왜 제목이 안녕 민우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지켜보다가 뒷부분에 가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요.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의 한 2년 넘게 그 촬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이는 민우를 보면 굉장히 그 거의 그 초긍정인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나이에 그 제가 올해가 60인데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눈이 저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촬영을 하시면서 이 화면에 담지 못한 그 민우 씨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좀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초긍정이란 표현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 표현하면 긍정의 신, 뭐 이런 거겠죠? 네. 민우 씨한테 들었었던 얘기 중에 제가 편집에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빠진 대목이 있는데 한국어 학원 정말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예요. 그래서 한국어 정말 잘하잖아요. 네팔에 저 정도로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식구들도 그랬어요. 계속 학원을 확장시켜라, 확장시켜라. 근데 민우 씨는 정말 최소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계속 저한테 그 신문 기자가 왔을 때 이제 계속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런다. 그때 이제 했던 얘기인데 너무 마음이 요동친다. 자기가 공부해서 보낸 애들이 자살이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자기가 죽으라고 다치라고 보낼 것 뿐이 더 되냐. 아 정말 한국어 학원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를 많이 안고 살았고 약간 도덕적 결벽성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민우 씨가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았고 본인도 좋아했었던 여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었나 봐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본인이 이제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했는데도 본인이 거절한 이유가 내가 그러면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보는 사람들보다 국적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해석될 확률이 높은데 난 그런 거 싫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긍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역설의 어떤 인생관이 생기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 보셨고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막 힘든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민우도 그런 친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감독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붙어야 되나? 이거 너무 붙었나? 아니 너무 떨어졌나? 이러면 얘기를 못 들을 텐데 너무 붙으면 또 이게 진짜 뭐랄까 이렇게 너무 뭐랄까 감정의 과잉이 될 텐데 그래서 늘 고민하는 그 대상과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항상 고민이 됐을 것 같고요. 특히 민우 같은 대상이라면 동의하잖아요. 인생에도 동의하고 정치적으로 동의하고 이러면은 다큐가 아니라 뭐랄까요 그에 대한 뭔가 있고 같은 뭔가 정치적 공반자가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고민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행인지 해외 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씩 한 8차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텀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너무 지금 바짝 붙었다. 너무 공감대가 커져서 어떤 객관적 시각을 유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었고요. 그런 건 있었어요.
꼭 민우 씨만이 아니라 아픈 과거를 자꾸 끌어내야 할 때 그리고 지금 당장 상대방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야 할 때 아, 그 참 힘들죠. 그게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우 씨 같은 경우엔 이제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도 기계치라서. 근데 민우 씨가 이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네팔로 쫓겨갔을 때, 제가 미안하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날 카톡으로 다시 답장 온 게, 한국과 나의 인연은 왜 이렇게 모질고 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터져버렸다. 이렇게 답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슴이 팍 벌렁벌렁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어야 되는데. 한편은 너무 미안한데. 근데 그냥 하루 만에 촬영팀을 조직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날 카메라 작동법을 대강 익혀서 저 혼자 먼저 간 거거든요. 이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우 씨 집으로 먼저 못 가고 한국어 학원에 잠시 앉아있다가 그 촬영을 하고 민우 씨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영상 종사자들의 잔인한 거 아시죠? 그냥 탁 털어놨어요. 뭐 위로하려고 왔어요. 이거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잔인할 수밖에 없는 나도 참 내가 싫은데 지금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죽었을 때 제가 강가에 제가 뿌리고 있는데 친구를 그 후배가 다큐멘터리 좀 하던 친구였거든요. 젊었을 때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밑으로 와서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 그 지금 내 제가 그 찍어서 다시 해달라는 소리를 해서 저한테 이게 인간이냐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 카트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저는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그걸 일상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 다 됐다고? 네. 질문한 줄 알았네. 마지막 장면은 왜 내가 감독이잖아요? 나라면 나같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속물 같은 사람이면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꾸몄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충격이니까 민우가 죽었으니까 최대한 톤을 낮추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제 개봉하기 전에 편집 이건 두 번째 편집이거든요. 네. 그 민우 씨 사망하기 전 버전하고 이거는 다른데 편집하고 나서 몇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돌려요. 다큐멘터리는. 근데 피드백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좀 더 슬퍼야 된다. 이것뿐이 못 슬퍼? 더 슬퍼야 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더 슬프게 하지? 근데 제가 일부러 꽉꽉 눌러 담고 절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절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민우 씨 장례식에 가서 찍은 게 많지도 않았어요. 거기서도 카메라 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나마 프로듀서가 같이 가서 옆에서 카메라를 돌려줬기 때문에 건진 그림이었고 그리고 더 슬프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저걸로 충분히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답이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가끔 A4 용지 한 10장짜리 글을 쓸 때, 그게 200장 오지 한 70매 되거든요. 새벽에 보통 글을 쓸 때 한 3시간 정도 글을 쓰다 보면 약간 유체이탈 현상이 나타나요.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냥 흐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보면 과히 그냥 잘못된 구성은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큐도 사실은 굉장히 흐름이 좋고 그 작품 자꾸 내적으로 얘기, 텍스트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흐름을 잘 타신 것 같아요. 유체이탈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래서 그 리듬과 이야기의 고조와 감정의 고향 이런 것들이 아기가 잘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영화제가 제가 들꽃을 하면서 많이 느껴져도 힘들거든요. 상업영화 조금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원필름 영화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에 4주간 했잖아요. 3일씩 금토일. 이게 약간 뭐랄까 집중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원필름 영화제에서 영화편 정해서 3일 혹은 뭐 4일 이렇게 정해서 영화 상영, 토크, GB, 강의 이런 걸 다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녕민으로 제가 후보자고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신 지영 감독께 다시 한번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